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양 수업 중에서 우리 인간과 식량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부분은 종자의 중요성이에요. 종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가 종자 그러면 우리 딱 떠오르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어떤 게 있어요. 종자를 직접 먹는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종자를 심어서 수확한 생산물을 먹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뭐가 공통점이 있어요? 먹는다는 거. 먹는 거를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얘기하면 식량. 그래서 결국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종자로 시작해가지고 식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반은 인간, 근데 반은 식량, 식량. 그래서 연계 관계를 오늘 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그림들이 천천히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서영원 교수고요. 박수 안 치십니까? 자, 좀 어둡게 나왔는데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칸트리사이드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나무로 된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집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상상해야 되냐면은 앞에 가든에 여러 꽃들이 만발하고 어린애들이 아주 재미있게 뛰어놀고 그런 게 연상이 돼야 되는데 이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완전히 허물어지는 건물에 흙먼지로 뒤덮여 있고 칼라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꽃이라는 거는. 자, 저게 어떻게 생긴 일인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현재예요. 그렇죠? 현재 범한 잘못이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고 붕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지구 환경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아서 또는 다른 살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미래를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자. 그래서 요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아빠가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아빠가 이제 맏아들이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고등학교입니다. 어느 전공을 해야 될지 좋을까? 그래서 이제 하이스쿨에 딱 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무슨 전공을 했으면 좋겠는지. 교장 선생님입니다. 머리를 좀 잘랐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 선생님이? 지금 세상엔 엔지니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그냥 단언적으로 얘기해요. 그 아빠는 어떤 분이냐면은 굉장히 굉장히 유능한 우주선 조종사였고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손을 끌고 학교로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단칼에 우리는 엔지니어 필요 없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TV나 비행기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식량이 중요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더불어서 옆에 있는 담임 선생님 될 사람이 여자분입니다. 20세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은 오래 해야 되나. 학생들에게 우주 지식, 이런 엔지니어 지식이 아니고 지구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좀 폭넓게 얘기를 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의 꿈은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뭐 때문에 지금 좌절을 맞게 돼요? 결국은 커다란 그 교육기관에서도 저차도 이제는 그 꿈을 못 키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식량 문제 때문에. 자, 이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딸을 두고 있지만은 얼마나 다정스럽습니까? 아빠하고 딸.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매튜 맥커너헤이.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는 쿠퍼 선장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이 딸 많이 장성했습니다. 지금은 맥켄지 보이. 영화에서는 머피라고 그러죠. 머피의 법칙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빠 왜 나는 왜 이름을 이렇게 줬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아빠하고의 오랫동안 디스커션 하면서 꿈꿔왔던 게 뭐냐면은 우주선. 미래, 혹성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면 아빠 전공이 그거였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따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옥수수밭이 이렇게 있고 이때는 이제 흙먼지가 안 날려온 상태고 옥수수만 유일하게 자라는 작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빠하고 딸하고 다정스럽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지구를 살 수 있을 것이야. 단언적으로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살려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 간판이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빠가 표정이 어때요? 딸 표정이 어때요? 아빠가 이제 딸하고 헤어져야 되는 시기 왔습니다. 왜? 아빠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플랜 두 가지를 가지고 떠납니다. 우리의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을 찾거나 아니면 그것마저 안 되면은 플랜 B로서 우리의 생식세포를 가져가서 우리는 멸망당하지만은 자손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그래도 가족, 딸을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딸이 막 그냥 그 울,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아빠가 탁 떠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슬픈 스토리였지만은 나중에 이제 해피엔딩입니다. 플랜 A로 바뀌죠. 그때는 이 딸이 굉장한 그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아빠가 귀환할 수 있는 그런 해석도 해요.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아빠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경험해요. 블랙홀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웜홀이라는 걸 통과하고, 또 미지의 5차원 세계에서도 또 도와주는 미지의 어떤 세계도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귀환해서 딱 보니까 딸은 이미 120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딸보다 더 젊어 보여요, 이제. 시간을 갖다가 거꾸로 갔으니까. 그래서 뭐 마지막 엔딩은 결국은 뭐 딸은 나이가 많고 할머니가 이제 임종이 임박했고 그 딸이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봤으니까 아빠는 또 다른 누구를 구해주세요. 그때 같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떠났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 파트너는 지금 어느 혹성인가 있거든요. 그 살리러 가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파트너를 만나러 이제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 영화를 한 서너 번 봤어요. 처음에는 SF 영화라 그래가지고 사이언티픽하게 쫙 보려다가 또 중간에는 또 이제 가족 관계가 생각이 나가지고 좀 중간에 울컥하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를 잡았어. 어떤 걸까요? 처음에 제가 슬라이드 보였던 식량이 결국 이런 일들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식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 이런 장면 많이 봤죠? 누우떼들이, 그죠? 마라, 그 국립공원 쪽에 가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수백 킬로미터를 초지를 따라서 계속 수만 마리의 그 누우떼들이,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기린들도 있고, 낙타들도 있고, 낙타가 아니고, 얼룩말도 있고, 그렇겠죠? 쭉 지나면서 이 험난한, 여기 악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하지만 어디에요? 먹이를 위해서 대이동을 해나갑니다. 매년 그래요. 매년 가뭄이 들면서 초지가 이쪽 생기면 초지 따라서 이렇게 이동. 그 순환이 되고 있죠, 이렇게. 자, 저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저쪽에 중국에 괜찮은 식량 많으니까 중국으로 대이동, 몽골, 오케이, 러시아,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식량은 부족한데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식량 자체가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미사일이 또는 핵폭탄이 식량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때가 이제 조만간 오지 않을까. 굉장히 우리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죠? 이 세상에 이거는 저기 거짓말 뉴스입니다. 모 방송국에서 그 다음 커트에 나오는데 그 굉장히 식량 위기가 한번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자막이 나왔었어요. 이걸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치? 이런 신문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미래신문. 세계 3차 대전, 식량 전쟁 발발하나. 그거 진짜 같으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적어도 식량은 무기가 확실해졌어요, 이제. 자, 그럼 무기가 생겼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때 당연히 이제 꽤 오래됐지만 지금은 머리가 하얀 머리지만은 그때는 이제 까만 머리였어요. 팔팔한 아주 잘 나가는 교수였습니다, 그때는.
2006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몇 명 식량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디베이트를 시켰어요. 한 75분 동안. 그래서 저도 패널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의미냐. 이제 생명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식량 문제를 가급적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시를 해줘야 되고 팬들에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모든 전 세계 상황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에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그때는 우리의 곡물 가격이 6배 정도가 폭등한 때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긴장하고 이게 위기다 이렇게 느낀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전문가들 모아놓고 팬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시로 어떻게 방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아, 물론 이제 공직에 계신 분은 세이프하다,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괜찮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충분히 그 자리에서 앞으로 지금도 늦었지만은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주제로 얘기했고, 인간과 식량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위기였을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분히 저의 주관적인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 식량 공급에 위기가 오는데 그 요인들이 뭘까? 저 요인들이 사실은 설득력이 없으면은 위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위기가 오는지. 자, 인구 증가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렇죠? 2050년 되면은 지금 이제 95억 명 정도 팍 올라갑니다. 2030년만 해도 지금 80억, 지금 몇인지 알아요? 인구가요? 70억 정도 좀 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인구 증가의 폭등은. 자, 그럼 뭘 해요? 인구는 사람이라는 건 먹어야 되니까 식량의 수요는 급등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될 뿐 전 세계적으로 인컴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이제 수익이 높아지면은 뭐를 생각하냐면 편리함, 그렇죠? 거기 플러스 어떤 거예요? 좋은 걸 먹고 싶어해요. 그리고 열량이 많은 거. 그러면서 이제 몸집도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전체적인 인류의 신체 발육이 증진이 됩니다. 몸이 좀 커져요. 평균 키도 커지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음식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식량 요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고기를 먹고 싶어 하겠죠. 앞으로는 그렇죠? 돈이 많아지고 수익이 높아지고 그러면 육류 소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고기를 먹는 자체는 단순한 고기인데 그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뭐가 있어요? 먹이, 사료. 사료가 곡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곡물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딜레마입니다. 농업 생산력이 그나마 그래도 노력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 이슈가 있고 건강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저희들이, 아, 유기농이 알죠? 사충제 뿌리는 별로 좋지 않아. 나 유기농 생산품 먹고 싶어. 비료, 화학비료 너무 뿌리는 거 좋지 않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기농. 화학비료를 안 뿌린다. 어떤 의미냐면은 건강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인하지 못합니다. 건강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산량이 쭉 떨어집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그 재배법이라 그다음에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은 어디에 기초에 두고 있냐면은 농약에 기초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간에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생산량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식량 부족이 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말함 잔소리입니다. 도시와 공업화로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경지 면적은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면적에서 꼭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적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산 기반이.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끔 친구들 만나러 가고 어디 지방에 갈 때 고속버스 타러 가잖아요. 지금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터미널도 없었어요. 자, 터미널 막 건설하고 이렇게 거기에는 모두 다 밭 눈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 개발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작지가 굉장히 많이 소실된 거를 반했을 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장 생산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현대 과학이 많이 식량 생산을 높여놨어요. 어떻게 높이고 있었냐면은 기술을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이라는 게 계속 곱하기로 나가는 게 아니고 더하기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데는 주춤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력이 주춤할 때가 오게 돼요. 그래서 작물 수량 증가에 이제 한계가 도달하고 있다. 그다음에 커다란 이슈죠.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과거에는 남쪽 지방에서 잘 재배됐던 것이 지금은 북상을 하는데 북상에는 북상하다 보니까 북쪽에는 경작지가 없어요. 그럼 못 재배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입니다. 자, 프랑스에서 괜찮았는데 그쪽이 온난화. 그럼 러시아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러시아 쪽은 토양이 너무 황폐. 뭐 이런 개념들입니다. 뭐 옮기면 되겠지 이런 발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되거나 어떤 정책 이반자가 되거나 어떤 기획을 하거나 그럴 때 저는 단순 논리를 하면 안 되고 현장에서 직접 소리를 많이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세계 식량 공급에 위기가 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식량 공급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바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은 식량 생산 증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식량 생산도 좋지만은 식량을 다른 목적으로 한번 이용해봐서 경제 발전에 이용을 해보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즉 지금 경제에 돌아가고 있는 커다란 그 주축은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원유를 이제 정제해가지고선 가솔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디젤 오일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에너지화를 식량으로 만들어 보자. 바이오 에너지가 그런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먹어야 될 식량이 에너지 만드는 쪽으로 옮겨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식량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때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에그플레이션이 다시 엄습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폭넓게 그러면 식량에서 보자. 바이오 경제를 보자. 바이오 경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피 그린, 그렇죠? 녹색, 농업 쪽. 그다음에 레드 있죠? 의학 쪽. 그다음에 화이트 그래 가지고 이제 환경, 청정 그런 개념인데 바이오 쪽을 저는 이제 특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경제도 이제 살벌한 얘기를 써요. 전쟁. 과연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자, 화두는 앞으로 세 개입니다. 밑에 있는 이 에너지 조금 영속성이 있고 당장이 없어도 살짝 피할 수는 있지만 이 두 개의 축은 음식하고 물은 여러분 하루 없어도 못 견디죠. 그렇죠? 저 두 개를 여러분의 화두로 인생의 목표로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 이 부분, 식량 쪽 부분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 데이터 모니터 마켓라인은 굉장히 유명한 그 통계, 신뢰성 있는 통계 회사입니다. 자, 식품, 여러분 좋아하는 자동차, 지금 잘 나가는 IT 부분, 철강, 대단한 거죠. 그 산업 규모를 봤을 때 식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천조 달러입니다. 그렇죠?
10억, 100억, 1000억, 조, 6조, 죄송합니다. 6조 달러. 그러면은 6000조 이상의 원화, 우리나라의 그런 규모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 2020년에, 내년에 슈퍼 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얼마 예산인지 아니까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500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배예요? 10배 이상입니다. 지금 식품만, 전 세계 식품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왜 저 시장이 저렇게 컸을까?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걸 좀 더 세분해서 얘기하면은 여기는 더 신뢰성 있는 FAO. 기관에서 나온 통계,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 의약품, 철강, 자동차, IT, 식품.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원화로 얘기하면은 거의 6천조에 가까워. 데이터가 이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식품 내에서 보게 되면은 각계 작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막대 바들이 사이즈는 작지만은 이 규모들을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규모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들이 뭡니까? 콩, 밀, 옥수수, 벼 다 식량입니다. 결국은 저런 식량의 기반이 돼서 식품이 되고 그 식량으로서의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을 매일매일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제시됐는데 그러면 교수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어보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양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겠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해가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겠고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도 있겠고 그렇게 되겠죠. 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메르더스, 그렇죠? 탐 메르더스. 1798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구론의 개념입니다. 무엇을 제시했냐면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자, 그 당시에 상상을 한 겁니다. 자, 식량이라는 커다란 축이 있고 인구가 있는데 식량을 가만히 경제학적으로 보니까 동일한 면적에서 식량을 재배해봤자 커다란 일이 없는 한은 생산량이 거의 비슷해. 작년에 받고 10년에 받고 보니까 그런데 동네를 보니까 인구가 그냥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막 그냥 이게 어떤 현상인가? 큰일 났다. 이거는 면적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는 그냥 장소 공간 거리지 않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론을 잘 이것저것 정리해 보면은 식량학자들이 논한 이론이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수가 흘러가겠죠. 식량 생산은 그나마 노력을 해가지고 아주 노력을 잘하면은 리니어하게 평행선 이렇게 올라가면 선이요. 인구는 환경이 힘들 때 적당히 있다가 환경이 좋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어느 때일까요? 이쪽 어디겠죠? 굉장한 위기입니다. 저게 만약에 진실이라 그러면은 현장에 우리 현세에 맞는다 그러면은 대단한 힘든 일을 우리 겪고 있겠죠, 지금. 자,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있나? 우리 인류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이론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방법들이 살짝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정리했나?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식량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인류가 그런 손 놓고 있었을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피눈물나게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뭐 했습니까? 농경, 그렇죠?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모든 기계도 그쪽에 집중이 되고 모든 재화가 다 그걸로 몰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 언제부터? 약 만년 전부터 집중화가 돼 있어요. 수렵 생활하다가. 그다음에 농업을 해야겠다는 개념들이 들어가고 좋은 거를 우리가 유지해야지 내년에 더 좋은 걸 심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 생기고 막 그런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마워야 돼요. 우리 만년 전에 우리 선조들한테. 자,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에 우리 선조들한테 고마움을 꼭 표시해야 될 내용이 요겁니다. 적어도 제가 농업하고 육종하는 입장에서는 저 몇 줄입니까? 두 줄이 거의 성경과 같은 그런 귀절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쓰이는지. 전 세계 식량 공급의 대부분은 적은 수의 작물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어떻 떠오르지 않죠? 자, 우리가 지금은 100개 그 농지를 가도 벼만 있고 그 다음에 콩이 심어져 있고 몇 개 그 선택성이 없지만은 농경지 이외에 다른 데 가면 굉장히 식물종이 다양합니다. 특히나 외국에 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 그 농경지를 벗어난 뭐 사람들의 손이 별로 거치지 않은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들풀들도 많고 그 다음에 과수도 많고 그렇죠? 자,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거 몰랐죠? 몇 개 독되는 거 그런 거 빼놓고는 우리들이 그거를 잘 육종을 하고 그러면은 대부분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백 가지의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어떻게 노력했냐면 그 수백 가지를 전부 다 다양하게 다 집중을 해가지고 어느 걸 먹을 것인가 노력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선택을 딱 했습니다. 벼, 밀, 옥수수 몇 개만 다 선택한 거예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수백 년 동안, 막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해온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주 적은 수의 작물 종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류가 집중한 노력으로 그에 의존해 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결정을 잘했죠.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마음에 박수를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라 그래도 과거에 여러분들 옛날 서부 영화 보면은 프론티어 정신, 우리 그 전 학교의 스콥도 프론티어의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자, 개척 정신. 그러면서 경작지를 계속 늘려왔죠. 지금까지도. 현재도 그렇고 간척지도 가지고 있고 그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경작지의 증가.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는 우리 인류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또 심각한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못 가요. 자, 에너지 쇼크는 에너지에만 비단 국한된 게 아니고 식량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름을 넣을 때, 가스스테이션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한 1,500원 되죠, 1리터당. 그, 휘발유는. 1,500원, 1리터당. 자,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해서 할 수 없이 기름값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몇몇 선진국에 식물 연구가 발달된 나라들은 조금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아, 에너지를 식물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바이오 에너지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로 이러한 원유를 대체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에너지는 연구를 할 수, 대상은 많은 식물이 되지만은 대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밀, 옥수수가 대표적입니다. 전분 작물들이죠. 발효를 시키면은 여러 가지 알코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코올하고 개솔린하고 섞어서 개솔이라는 그런 자동차가 브라질에 가시면은 95% 이상이 그거로 다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먹어야 될 식량이 뭐로 됐습니까? 에너지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콩, 이거는 디젤 차의 그 기름이고 이쪽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개솔린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식량 작물을 에너지화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끝나는데 거기서 그치지가 않고 이게 보세요. 가축, 축산, 가축들이 결국은 사료로 우리가 먹는 식량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축들이 식량을 먹어야 되는데 식량 가격이 폭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
돼지, 닭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 육류 가격이. 자, 어떻게 됐어요? 곡물 가격, 그 다음에 축산물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긴장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산유국입니다. 산유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자기네 나라는 대부분들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전무합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긴장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수입하려고 보니까 식량 가격이 확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원유 가격을 또 올려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은 빨간 게 잘 안 보이죠? 요 사이클들은 다 한국 경제에 요소요소마다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파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쪽에 녹색, 빨간색은 연도 비교입니다. 이쪽은 2005년 이미 지났던 일이고 이쪽은 우리가 예상으로 여러분들이 한참 일해야 될 2050년을 예상한 겁니다. 거의 정확할 거예요.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한 줄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90억 명이 높아진 육박할 겁니다. 이제 자 인구만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만 하면 안 돼요. 뭘 또 봐야 되냐면은 인컴, 수익을 봐야 됩니다. 지금의 전 세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막 그냥 가속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문화가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가지고 전체 그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올라갑니까? 수익이 올라가요. 촤 이렇게. 수익이 여러분 이 정도까지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000불 정도. 이때는 어떻게 하냐? 올라갑니다. 12,000, 13,000불을 됩니다. 13,000불이 됐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를 많이 먹게 되죠. 그렇죠? 아까 같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몇 가지 식량 위기의 원인들 중에서 몸도 커지고 요구하는 영양분도 많아지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컴도 늘어나고 수익도. 자, 과거에 2,750칼로리를 1인당 먹었습니다. 하루에. 2050년에는 얼마큼 섭취할 것을 예상하고 있냐면은 3,0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칼로리 차이가 얼마큼입니까? 400kcal 정도 차이가 나요. 하루에 90억 명이 400kcal 차이 이상을 먹어버리면은 그걸 어디서 다른 혹성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저게 예측되는 현실입니다. 미래의 현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착 주어져야 되고 식은땀이 착 나고 뭘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점 밑에 있는 그 표는 FAO 통계인데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X축에 보면 1990년도 이쪽은 2030년 얼마 안 남은 해네요. 그렇죠? 10년 후. 파란색은 인구 증가, 녹색도 인구 증가인데 지역별 인구 증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의 인구 증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녹색은 개발도상국입니다. 급증하고 있어요. 인구들이.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개발도상국들이. 반면 여기에 있는 이 검은색 선은 우리가 농업을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지 면적입니다.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인구는 늘어나는데 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경지 면적의 절대적인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는 생산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갭을 어떻게 우리들이 메꿔줘야 될 것인가.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 1950년 우리나라 전쟁 때 시작 발발한 날이 해네요. 자,
20억 명, 빌리언은 10밀리언이니까 20억 명 정도인데, 야, 10년 후에 80억 명. 무섭죠, 그렇죠? 자, 벌써 아침부터 배고프신 분이 있지만 여러분의 배고픈 거하고 이거하고는 급이 틀린 겁니다. 잘 보세요. 자, 1960년도에 여기에 있는 플레이트가 두 개예요, 그렇죠? 10의 4승 제곱미터의 의미가 뭡니까? 100m, 100m의 크기입니다. 저 안에서 1960년도에는 두 사람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농작물을 생산했으면 됐어요. 두 사람.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10년 후에는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됩니까? 5명이나 먹여 살려야 돼요. 가능해요, 저게? 불가능해요. 물리적인 경지 면적에서 저렇게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보기엔 좀 어려운 거지만 몇 가지 국제관계에서 잠깐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녹색은 미국의 개념이고 요거는 중국입니다. 자, 이쪽에는 옥수수 얘기고 옥수수를 재배하는 거고 옥수수를 생산하는 양이고 요쪽은 수출하는 겁니다. 요쪽은. 자, 여기에 있는 거는 GM이라 그래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개념이고 이거는 무시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애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 앞에서 에그플레이션 한번 전 세계가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이때 에그플레이션이 딱 오면서 긴장하는 거 전 세계가. 아, 경지 면적을 늘리자. 그래서 팍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 덕치면서 어떻게 해요? 경지 면적이 늘어나니까 생산량도 빡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많은 커다란 대형 국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다음에 수출을 안 했습니다. 아세요? 보실래요? 안 한 거 보여요? 안 한 거? 왜 그랬을까요? 위험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더 비싸게 팔아야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렇죠? 세계 경제가 저렇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 아까 멜서스 학자가 예측했던 그러한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나 이 갭을 어떻게 채워줘야 되나 어저께 제가 보니까 5일이죠. 어저께가 아니고 11월 5일 날 인구는 이미 77억 명이 지났네요. 자, 11월 5일 날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이 17,000명이나 돼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자, 저 그럼 위에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현재의 상황. 그렇죠? 여러분은 뭘 먹을까 고민하는 지금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먹을 게 없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미 식량 문제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돌파구를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공학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그래서 역사가 짧아요. 위기를 느낀 게 인간이 좀 늦었습니다. 이쪽에 1994년 머지 않았던 때에 생명공학으로 토마토를 하나 만들었는데 저 토마토는 결국 식량의 개념보다는 칼진이라는 회사에서 조금 더 고부가가치적인 음식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돈을 좀 벌자.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이제 식량 전부로는 이제 파져가지고 많은 생명공학 작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 이 토마토는 여러분들이 요새 토마토 맛은 있죠, 그렇죠? 맛은 있는데 실제로 밭에 가서 잘 익은 토마토, 빨간 토마토를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맛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토마토는
껍질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익은 다음에는. 그래서 녹색일 때 따가지고 단단할 때 유통도 시키고 그다음에 마트에 가서 진열도 하고 거기서 그러면서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맛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밭에서 익을 때 빨갛게 익지만은 껍질이 단단하게 만들어보자. 그 껍질이 바로 붕괴되지 않는 그 유전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들을 우리들이 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밭에서 완전히 익은 다음에 그다음에 유통을 해도 상처도 별로 안 났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보관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해충의 저항성인 것, 제초제 저항성인 것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면서 전 세계에 흔히 얘기하는 GMO 작물들이 크게 심어지고 있죠, 넓게. 자, 그럼 왜 생명과학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미 위기 상황이 돌아온 거예요. 그거를 극복을 해야지 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생명과학이 뭐길래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그림들입니다. 옥수수, 뭐를 먹을까요, 저희들이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수술입니다. 옥수수는 수염이 달린 옥수수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조그만 게 있어요. 이거 요만해요. 옥수수가 옛날 거는.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이렇게 개발했어요. 그렇죠? 벼도 아주 옛날에 야생종 벼는 요 위에 이삭 한두 개뿐이 안 들립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휘청거리잖아요.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만 막 피는 배추였어요, 옛날에는.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멋있게 잎도 몰려서 하나 커다랗게 꽉 찬 그런 배추를 만들 수 있고. 저런 생명공학 기술들이 이제 빨리빨리 보급이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세를 보게 되면은 비단 저 생각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식량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봤어요. 2005년, 2030년, 10년 후까지. 여기에 있는 Y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식량의 수량을 여러 가지 통계 방법을 해가지고 환산해 놓은 상대적인 수량입니다. 자, 상대적인 수량으로서 2005년에 이 정도였으면은 2030년에는 수량은 높아지는 건 맞아요. 이제 예측을 했을 때. 그런데 그 요소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2005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식량을 생산했냐면은 아, 다분히 농업 기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비료 그냥 주고 수확하고 비가 오면은 좀 비를 피하고 물길 만들어주고 가물으면은 물 좀 대주고 그런 관행 농법으로 지금까지 생산해 왔어요. 근데 2010년부터는 생명공학이 쫙 들어오면서 살짝 노란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2015년에 그 위에 진한 녹색, 노란색, 그 다음에 녹색하고 노란색의 비율이 커집니다. 여기에 있는 녹색, 노란색 비율은 생명공학이 작물 생산에 기여하는 비율입니다. 그게 커집니다. 이렇게. 저 방법이 유일하게 아직까지는 지금까지의 식량 수급 불안정, 식량 수요에 대한 불안감, 식량에 대한 위기,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앞으로의 생명공학의 그 비율은 거의 70%, 80%, 심지어는 90%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자하고 생명공학하고의 관계. 종자는 식량이라고 항상 생각하시고 식량하고 생명공학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있는 지도는 누가 뭐라도 세계 지도입니다. 그렇죠? 나라별로 좀 표시를 좀 달리해놨어요. 다른 의미보다 1번부터 쭉 있다는 서열을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여러분 별로 싫어하는 서열. 생명공학 작물을 어디서 제일 많이 심나 서열입니다. 저기 왔다 갔다 하긴 해요. 1, 2, 3, 4는 바뀌지 않지만 당연히 이제 미국이 제일 많이 심고 여기에는 면적을 한번 유심히 봅시다. 1억 8,980만 헥타르. 우리나라의 몇, 남한의 몇 배일까요?
10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000만 헥타르인가요? 자, 남한의 10배 정도의 생명과학 작물들을 지금 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재배 면적은 증가하고 있고요. 자, 각각의 요소들을 보게 되면은 콩, 옥수수, 면화, 그 다음에 밀, 생명과학 작물의 재배 면적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재배는 못하고 있고 대신 이제 생명과학 작물들을 수입해 가지고 엄격하게 그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표시제 논란도 좀 있지만은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세이프티 컨트롤은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1번부터 20번까지 뭐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은 이 리스트는 뭘까요? 이거 단어 뭘까요? 회사입니다. 회사. 그리고 나라. 여기는 연도 별 뭡니까? 세일즈 마켓 해 가지고 판매된 액수 2016년 거. 1등부터 쭉 나열하는 겁니다. 액수에 따라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익숙한 회사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이죠. 그렇죠? 다국적 기업들. 월급도 엄청 세고 삼성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삼성은 아직 농업을 안 해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삼성 넘겨서. 자, 아무튼 여기에 있는 이 몬산토를 비롯해가지고 신젠타, 라이마그램, 베이어 이거는 뭐 제약도 같이 하는 거고요. 쭉 이런 회사들을 어느 나라에 포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나라들이 저러한 종자 회사들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종자 회사들이 무슨 일을 하나? 생명과학 작물들을 생산하면서 그거를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옥수수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한 41% 정도. 그 중에 콩은 한 21%. 면화, 그 다음에 레이프 시드는 유채입니다. 유채유 뽑을 때 유채. 자, 이 생명공학 작물로 인해 가지고선 액수를 얼마큼 돈을 벌어주냐면 그 회사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쭉 보시게 되면은 요 포인트 2013년 전으로 해 가지고선 이미 생명공학 작물로 만들어진 수익이 컨벤셔널, 즉 전통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재배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많은 종자 회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네 회사의 목표를 어느 쪽으로 바꿀까요? 생명공학 쪽으로 다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돈이 되니까. 자, 그런 위중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은 결국은 기업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생명공학에 대한 그 공부를 또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자, 좀 징그럽죠, 그림이. 그렇죠? 별로 좋은 그림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뭐 슬라이드가 있으면 뭐 기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좀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될 그 그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연도를 한번 보세요. 이 1996년부터 언제까지요? 작년까지의 판도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자,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뭔지 커 보여요. 그렇죠? 규모입니다. 회사 규모.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르면 특색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빨간색은 어떤 거? 화학에 중점을 둔 회사들. 파란색은 어떤 거? 종자. 농업에 기반된 회사들. 그렇게 나갑니다. 자, 이 빨간 회사들은 화학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뭐 가지고 돈을 벌었냐면은 화학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건 뭐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제약도 배연하지만 농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제초제, 살충제,
있죠. 그 다음에 때로는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때로는 땅이 너무 나쁘면은 그 땅에 잘 살 수 있는 박테리아도 어떤 때 생산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생화학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잘 있다가, 특히 라이마그레인, 바스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 제약회사죠. 자, 코벳, 마찬가지다. 여기 라이마그레인도 있네요. 이 회사들이 그렇게 농약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시장에 종자 생산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너무 잘 커가는 거예요. 아, 종자가 돈이 되는구나. 즉, 2010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생명공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아까 봤죠? 수익이 막 올라가는 거야, 종자회사가. 그래서 화학회사들이 종자회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설이 그런 겁니다. 자, MOU를 맺거나 소유관계를 쫙쫙 내 앞으로 다 해놓는 겁니다. 커다란 자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은 기업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작은 회사가 할 수 없이 큰 회사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이 그림들입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큰 그림이. 많아봤자 다섯 개 이래요. 그렇죠? 자, 다섯 개의 회사의 CEO가 뭐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은 만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자회사들이 딸려가야 돼요. 그렇죠? 딸려가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세계 종자회사들이 당담하고 있는 그런 종자를 심는 전 세계에 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딸려가야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영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협동 잘 해가지고 좋은 의미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불행한 거는 여기에 우리나라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쪽 끝에 흑농 종묘가 하나 있었는데 그쪽마저도 신자한테 다 팔렸고,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굉장히 수모스러운 IMF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실력 있는 육종학자들하고 회사들이 많이 기울어졌죠. 그래서 다른 회사에, 다른 나라 회사에, 다국적 회사에 이제 속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우리의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기본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가장 최근에 얼마 전까지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아무리 독보적인 종자회사라도 항상 위협에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또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전 세계 종자회사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가장 최근까지 이런 일들입니다. 여기 있는 몬센토, 신젠타, 다우, 듀폰 이런 많이 유명한 회사들이죠. 바스프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들 변하고 있어요. 자, 베어가 인수했죠. 베어가 가지고 있으면서 베어의 한 포션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스프한테 팔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신젠타가 캠차이나고 결국은 캠차이나가 있고 캠차이나 커졌습니다. 이렇게 신젠타가 그 안에 요소가 돼 있고, 그래서 전 세계의 종자의 흐름도가 우리가 손도 못 놓고 있는 부분에서 커다랗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기초와 기반이 없어져 버리면은 할 수 없어요. 끌고 가면은 끌고 다녀야 되는,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진짜 식량이 전쟁이 되는 무기화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저희들은 가장 프론트에서 가장 비참하게 그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많은 생명공학 회사들이 또 많은 생명공학에 의존하는 그런 그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렇죠? 여러분이 다 그 정성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저항성
생명과학 작물을 만들 수 있다. 아, 맞아요. 빨라요. 스피드가 있죠. 기후변화가 우리도 예측 못했듯이 계속 매년 심각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즉, 가뭄, 염, 토양, 한해. 이 한해라는 거는 좀 추위 얘기하는 겁니다. 동해, 겨울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기후변화가 하도 급변하니까 식물들이라는 거는 동물처럼 도망 다니지를 못합니다. 할 수 없이 그거를 온몸으로 받아야 돼요. 기후변화를.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산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거를 미리 알아서 빨리 생명과학 방법으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 식량을 섭취를 할 때에는 양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무엇 때문에 식량을 섭취합니까? 그 안에는 영양분 때문에 섭취하는 거 아닙니까? 또 특별하게 무슨 약을 먹어도 그 약 단순한 그 조그만 그런 약효를 낼 수 있는 그 입자만 먹으면 되는데 좀 크게 해서 먹어야 되고 또 그걸 더불어서 먹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추, 상추를 먹게 되면은 바이타민 종류, 비타민 종류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같이 섭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개념으로서 볼 때 생명공학은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작물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경작지가 줄어드는 데에 착안을 해서 적은 면적이면서도 우리들이 원하는 물질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식물 공장으로서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얘기 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국적 종자기업 다섯 개 대기업들이 앉아서 커다랗게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 밑에 모든 전 세계 식량에 의존하는 국가를 벗어난 인류가 따라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공학 작물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심어요. 좋으니까 그러면 좋으면 진짜 다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물이라는 거는 다양성이 파괴되는 순간부터 몰살입니다.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성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싼 가격으로 보급됐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전부 다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격을 올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내 지적 재산이야. IP야. 돈 더 내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결국은 돈으로 이제 많이 힘들어지겠고 결국은 국가보다는 종자 기업에 대해서 많은 이제 경제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많이 그 찬반을 여러분들이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수한 종자는 어떻게 생산하나? 굉장히 빠르게 내려갈게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밭에 나가가지고 좋은 거 골라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먼저 습기 조절이라는 개념입니다. 식물이라는 거는 습기가 있습니다. 심어가지고 익은 다음에 먹어야죠. 심은 다음에 바로 먹습니다. 싹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벼를 하나에 들면 벼 씨를 심으면은 수확해서 이거를 먹는 부분 아닙니까? 습기라는 거는 벼가 익는 거를 당기는 겁니다. 여기에 익을 거를 이쪽에 당겨 놓을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떻게? 가만히 식물을 보니까 거기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들을 여기서 켜지지 않고 이 전에 켜지게 하고 또는 여기에서 켜졌던 유전자가 여기서 켜지면은 그걸 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부셔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첫 번째 유전자에서 나온 효소가 힘을 받고 두 번째 효소가 있고 세 번째 효소가 부셔야 될 단백질을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효소가 붙고 그 다음에 부셔야 될 부분에다가 깃발을 꽂습니다. 나 부셔야 된다, 부셔야 된다, 부셔야 된다. 또 여기까지입니다. 부셔야 된다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깃발이 있으면은 이 단백질을 부시는 커다란 그 인공위성 같은 게 쫙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백질을 갖다가 너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시게 됩니다. 하나의 세포 내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저런으로써 어렸을 때 유전자가 나중에까지도 켜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생명공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당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살짝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윗부분은 이제 그 요 이삭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줄무늬들은 이제 잎이 되는 겁니다. 요 시기가 요 때입니다. 요 시기에 이미 보이지 않은 생식기관이 보이지 않은 요 시기 때에 여기 영양기관이고 여기 생장기관이죠. 요 시기 때에 우리가 얼마나 당기냐에 따라서 수량이 급변합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아가지고 연구하는 게 하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작물 재배에는 벌레, 해충이 제일 심각하죠. 그렇죠? 해충은 어떻게 하나? 결국은 해충이 안 들어오는 깨끗한 거를 해충이 들어오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를 재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이 해충은 이러한 벌레가 알을 낳아가지고 알이 애벌레가 돼서 애벌레가 식물체에서 집을 빨아먹으면서 식물체가 이렇게 완전히 고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벌레가 식물을 공격해서 식물 집을 빨아먹어요. 그러면 해충에 해로운 게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해로운 물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개발한 건데 먹으면은 식물체가 상처를 받았다 생각해서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충이 공격을 못해요. 식물 세포를. 그럼으로써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에너지 개발도 생명공학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서 이 부분은 돌연변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돌연변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유전자원이 거의 고갈된 상황에서 더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돌연변이를 만들어야지 돼요. 자, 돌연변이는 인위적으로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방사선으로 식물을 쪼이게 돼요. 그러면 방사선을 맞은 식물은 자체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정신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DNA를 꼽아놓고 막 그럽니다. 복제하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세포는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세포가 좋은 거냐 아니냐 그렇게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저희 연구한 일환이고. 그래서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공부해서 좋은 작물이 만들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거를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우수한 종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결국은 유전자의 게임인데. 옛날에 4,000년 전에 이집트의 홈리라는 족장의 피라미드인데 그 안에 있는 벽화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그림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만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이겠죠. 그렇죠? 여기 낫이 있죠. 우리나라하고 낫하고 좀 틀리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식물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작물하고 가장 비슷한 게 밀입니다. 밀인데 이 이삭이 어마어마하게 사람 머리만 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우리 인류가 꿈도 못 꾸는 그런 식물입니다. 대단한 작물입니다.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이 저걸 거짓말로 그렸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대단한 작물입니다. 겸손해야 되겠지, 연구할 때. 이 밑에 있는 거는 더욱더 놀라운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삭은 다 익었는데 밑에는 파래요. 이거는 식물 육종학자, 생명공학자들이 가장 꿈꿔오는 드림 플랜트입니다. 제 생각엔 드리밍 플랜트입니다.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삭이 익을 때까지 끝까지 밑에서 광합성해가지고 영양물질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감격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희망은 있다. 옛날 걸 봤을 때. 자, 이런 꿈도 꿔봤죠? 깜짝 놀랐죠? 그렇죠? 옥수수가 나무에 달린 거 묶어놓은 겁니다. 수확해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생명공학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이해해 주십사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콩입니다. 이 콩인데 콩은 컸수록 좋지만 또 어떤 때는 작을수록 좋은 콩이 있어요.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 콩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콩이 가지고 있는 아이소플라본이라는 항산화 물질 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양 가치가 있고 약 효과가 있어요. 자, 이런 조그만 콩을 만들려면은 엄마 이런 콩, 아빠 이런 콩 없어요. 조그만 콩이. 근데 엄마 아빠하고 잘 교배를 하다 보면은 자식 중에서는 중간치가 제일 많고 중간치. 하지만 제일 작은 것도 생겨요. 제일 작은 거 끝에서 꺼내서 또 자기네끼리 교배하고 그러면 작은 것끼리도 또 자손이 생기겠죠. 또 작은 걸 또 골라내요. 자손끼리 또 교배를 해서 또 보면은 또 작은 걸 또 골라내고 또 자손 나온 거에서 또 작은 걸 골라내고 교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조그만 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저게 가능할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의 조합을 잘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전물질이 몇 개가 있길래 그럽니까? 여러분 사람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식물은 사람보다 더 큽니다. 가장 단순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세포에 하나에 2m 정도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10에 13개 정도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는 지금 DNA 길이가 얼마큼 돼요? 2 곱하기 10에 13m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길은 거예요. 앞에 2가 있고 10이 있다 그래서 짧은 게 아닙니다. 13승입니다. 이 길이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DNA는 여러분이 고려대학교 저 본관에서 딱 태양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 몸에 있는 DNA를 풀어서 딱 던지면은 10번을 갑니다. 왜 그래요? 태양하고 지구까지 거리 1.5 곱하기 10에 11분이 안 돼요. 굉장히 경외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러한 DNA로 여러분들의 몸을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DNA에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들의 조화를 잘 맞춰가지고 아까 봤던 이러한 육종 물질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빵도 같은 빵이지만 DNA 조합을 잘 맞추면은 이렇게 부풀기가 좋은 빵입니다. 같은 밀가루 양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DNA들은 여러 가지 조합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문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잘 맞추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키를, 이게 정상적인 그 밀인데 제가 키를 확 줄여버렸어요. 이삭도 많고. 이름 보세요. 이름. 미니. 그렇죠? 잘 만들었죠. 품종 이름. 한 3, 4년 후에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키를 작게 하는 유전자들의 조합을 잘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식량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그렇죠? 48. 자, 이 그림 또다시 세계 지도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심각하게 한번 눈을 감아서 탁 떠보세요. 저기에서 굉장히 그 현란하게 들어오는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 그렇죠? 좋은 개념으로 얘기했을까요? 이미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읽으셨겠죠. 그렇죠? 헝거. 배고픔 지도. 빨간 거가 나쁘겠죠, 그렇죠? 자, 빨간 거가 어떤 의미냐?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약 25에서 35%의 인구가 굶어서 이제 거의 죽으려고 그럴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뭘 영양 결핍 정도가 아니고 이제 결핍이 돼가지고 단순한 영양 결핍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빨간 거 봤죠, 이제? 그런데 빨간 거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색깔? 회색. 아무 글씨가 없어요. 그죠? 그보다 더 심한 것도 이제 여기 있지만은 회색은 측정 불가. 전 국민이 전부 다 지금 아사 상태예요. 자, 콩고, 그렇죠? 리비아, 그다음에 뭐 그 이름도 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자, 이런 나라들
체드 같은 나라들은 35% 이상입니다. 그렇죠? 자, 대부분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이렇게 몰려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자, 저 안일 한번 해서 저기 보세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몇 퍼센트? 35% 이상에 지금 굶어 죽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눈을 껐다 감았다 떠 보세요. 제가 왜 눈을 감았다 떠 보라고 그랬냐면은 적어도 인간과 식량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식량에 대해서 문제를 직시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취침, 잠을 딱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구에서 아픈 부분이 어딘가. 아픈 부분은 어느 쪽? 회색은 말할 것도 없지만 빨간 정도가 심한 정도의 그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았겠지만은 굉장히 굉장히 아픔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좀 그 여러분의 노력을 좀 더 해서 저런 부분, 저런 지도를 조금씩 더 어떤 색깔로요? 파란 색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튀니지 유럽은 조그맣게 했습니다. 굉장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는 사하라 사막에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밑에는 사막입니다. 위에만 간신히 지중해 쪽에서 경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잘 재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의 사막지대에 가가지고 오케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노력을 해야 되죠. 식량 문제를. 자,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노얼만 볼락 박사님이십니다. 비록 이미 타계하셨지만은 아직도 영향이 커요. 전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론은 딱 하나입니다. 식량 생산이, 생산량이 적은 부분, 식량 생산을 못했던 부분에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키를 굉장히 작게 한 밀을 중국, 인디아 다 인구가 많은 쪽에다 보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태풍이 싹 불어도 키가 작으니까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 키가 작은 게 최고. 그래서 키가 작은 걸 다 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기근을 해소시킨 거죠. 그래서 그걸 공으로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15분 됐으니까 이 유전자가 어디서 왔을까요?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말이잖아요, 그렇죠? 안진뱅이밀. 안진뱅이에 뭐가 연상이 됩니까? 키 작은 거.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갔어요? 노린텐, 이건 일본 겁니다. 일본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이 이분한테 토스해진 겁니다. 결국은 전 세계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이 같이 융화해야 되고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노력을 해야지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저와 같이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앞으로도 연구할 친구들이고 여러분들하고 언젠가는 같이 교류를 맺을 그런 친구들입니다. 식량 문제 같이 해결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상으로 인간과 식량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